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저는 치앙마이 두 달 살기를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서울에서 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코스를 짜고 그녀를 위한 투어를 한 둘째 날과 셋째 날 브이로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징어 국수 하는 집입니다. 7년 전에 왔던 집인데요. 간판이 태국어로 돼 있어갖고 알 수 없는데, 어머! 그 사이에 영어 메뉴가 생겼네? 이런 로컬로컬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로컬들만 아는 아주 소박한 국수집이었는데요. 이번에 와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영어 메뉴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맛은 예전과 같았어요. 오징어 국수 나왔습니다. 국물이 아주 진하고 새콤 달콤합니다. 태국 음식은 전반적으로 좀 단맛이 있어요. 그 국수는 당면 국수.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갖고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은 강추? 아주 만족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 플로어로 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치앙마이에서 가장 커피가 맛있는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에 왔었을 때는 지금 보이는 이 코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의자에 앉아서 주인이 커피를 내려주는 것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커피의 장인이시죠. 커피에 아주 진심이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을 하고 커피를 얼마큼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핸드드립을 해야 되는지 장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갤러리 같은 곳이 커피집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해서 보여주는 치앙마이의 문화를 담는 곳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은 몽스 트레일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유택시를 타고 왔어요. 등산하면서 공유택시 타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저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공유택시를 타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도이스텝까지 꽤 먼 산길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산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좀 빠른 길, 지름길을 개척을 했고 그것이 이제 길로 돼 있어서 지금은 치앙마이 찾는 사람들의 등산 코스가 된 것입니다. 몽스 트레일 따라오시죠. 이렇게 가파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야트막한 산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인데 2월 중순에 왔을 때는 좀 많이 더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전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몽스 트레일입니다. 볼륨을 좀 키우시고 잘 들어보시면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립니다. 시내 바로 옆에 이런 산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산길이라서 걱정할 건 없고 중간에 이렇게 그늘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약간 정글 같은 곳에 왔어요. 이런 느낌. 몇 년 만에 오는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자리에서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조바심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서 산은 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나의 머릿속의 숲은 이런 건데 몽스트레일에 가는 길은 이렇진 않습니다. 조금 황량해요. 건조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힘을 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길 만납니다. 힘내세요.
이런 그 숲길 너무 좋습니다. 남들은 벌써 갔다가 돌아 내려오는데 우린 이제 올라가네요.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물소리도 너무 좋고, 숲에서 나는 냄새도 좋아요. 이럴 때 진짜 오래간만에 심호흡. 뱃속 가득히 신선한 공기를 한번 넣어봅니다. 건강하게 산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고 오나 여기를. 대단하지.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가면 예쁜 부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명상하는 정자도 있거든요. 도착.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잠시 명상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명상하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기도 다 하고 나면 이 종을 3번 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명상을 하면서 저의 내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절 향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태국절은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원목 그대로 살린 거라든지 수박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창틀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예쁘고, 그 장식 없이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미학인 것 같아요. 이 절에 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나무 숲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이 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또 보석으로 휘감겼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 보석으로 이렇게 휘감겨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러네요. 여기에 보석을 올려놓고 뭐 비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허리춤에 있는 벨트라든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까지, 머리 장식까지 엄청납니다. 스카프도 제가 걸고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소원을 빌었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이 제디도 좋지만 여기 이렇게 난 풀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제디 꼭대기에 방울 달려 있어서 바람 불면 소리도 나겠죠? 원래는 여기서 탑을 세 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큰 사고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 잘 했고요. 이제 하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 볼게요. 완주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는데 내려오는 데는 한 40분쯤 걸린 것 같아요. 아까 갈 때는 여기 택시 타고 올라갔던 길인데 지금은 내리막길이라서 좀 걸을만 하네요. 새소리도 나고 그늘도 있고 가끔씩 썽태우가 매연을 뿜어가서 그네 공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좋습니다. 나비도 날아다니고. 정이라고 하는 한식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예쁘네요. 코럴 웨스트가 왔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는 코스 요리를 하는 한식당 정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4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50짜리가 있고 550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소심하게 400짜리로 시켰습니다. 시즌에 맞는 재료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집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호박즙과 물김치 너무 예쁘다. 예술이네. 새우장? 대박. 먹자. 호박죽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에 웬만한 한정식. 이런 고급진 맛이야. 한부리 흉내낸 게 아니야. 음식 장인이네. 장금일세? 이건 아까 뭐더라? 모르겠고요. 얘는 새우장입니다. 이거는 해파리. 겨자 소스. 이게 뭐야? 그거 가이바시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다요. 어머, 우리 소박이. 밥하고 된장국, 시금치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백김치, 오이소박이, 그리고 나물. 얘는 뭐야? 고기인 것 같아요. 생선조림. 낮은 생선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야. 다음에 둘게. 한국 음식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불고기 지직하고 삼겹살 굽고 냄새 나고 이런 거랑 다르다 차원이. 이건 잡채. 맛있다. 참기름 맛이 장난 아닙니다. 이건 새우장. 대박이죠? 맛있어. 하나도 안 짜. 완전 맛있어. 아니 어떻게 새우장. 이런 감동적인 맛을.
말도 안 되지. 대박. 이게 여기 치앙마이야? 한국 아니야? 한국에서 이런 음식점 찾기 너무 어렵지. 나 먹어야 되지 와서. 이런 건 식기 전에 먹어줘야 됩니다. 안 찍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산적. 수정과하고 젤리 디저트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오, 계피 냄새가 쫙 나면서. 왓 우몽 입장료가 생겼습니다. 20밧.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동굴 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왓 우몽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여기는 왓 우몽이라고 하는 사원이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신비로운 사원이고요. 치앙마이의 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더울 때 동굴로 들어오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럴 때 찾으면 그럴 때 추천드리는 사원입니다. 왓 우몽. 태국은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에 천을 묶어서 이거를 신성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제디가 있어요. 낮이라 조금 덥네요.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 우몽에 있는 제디입니다. 저 안쪽으로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신발을 벗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왓 우몽에서 반캉 왓으로 가는 중간에 좋은 카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카페가 남바 39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물색이 이런 색깔이 아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 장치를 했는지 이렇게 푸르른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곳이죠. 2014년에 처음 오픈한 아티스트 빌리지 방캉왓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왓 람뽕 사원이 있어서 사원 앞에 있는 집이란 뜻으로 방캉왓으로 불리게 됐고요. 설립자는 2층짜리 콘크리트 집 10채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지원자를 받았고 거기에는 이제 문화가 입혀지게 됐죠. 그래서 10명의 멤버들이 색채를 더해서 조금씩 다른 디자인의 집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뭐 작은 가게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치앙마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꼭 가야 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그네시아? 네, 근데 예뻐요, 디자인이. 너 플라스틱? 고양이 컨셉 카페가 있었는데 오늘은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아쉽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죠. 와, 너무 예쁘다. 여기서는 뭔가 DIY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치앙마이에는 초록초록한 것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꽃들을 꽂아놓는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캐릭터들도 너무 예쁘게 그려놨다. 예술가의 힘이지. 아니 밥집이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
음식점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음식도 먹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죠? 센스 마사지,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센스 마사지.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소금이겠지? 서울에서 온 지인을 위해서 1일 코스를 짜본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는 요일별로 봐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요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